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70년대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렀었던 그런 노래일 것 같아요. 네, 배성이라는 가수 기억나시나요? 아, 예, 바로 기적소리만. 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이었는데 아쉽게도 요즘은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기적소리만. 가랑잎이 떨어지는 쓸쓸한 청거장,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였죠. 네, 자, 일단은 가랑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쓸쓸한 청거장에 나 홀로 지금 섰는데, 네,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낸 이후에 쓸쓸한 정거장에서 기적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회오름을 삼키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은 당연히 속 감정을 가지고 슬프게 잡아가야 되겠죠. 가랑잎이, 네, 소리가 잎이, 네, 중심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니까 두성을 중간중간에 활용을 해주는 거. 네, 그 다음에 두성뿐만 아니라 바이브레이션이 목에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도방정을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겁니다. 가랑잎이, 네, 아주 정말 칸살스럽죠, 그죠? 네, 그래서 슬픈 노래일수록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랑 할 때 가짜도 마찬가지죠. 가, 예, 목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 가, 네, 배를 뜯어서 내는 그런 복부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가랑잎이, 네, 여기서 랑, 요것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가랑, 랑,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요거 음정을 잘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네, 여기는 이제 단락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떨어 한 묶음, 지 한 묶음, 이 한 묶음. 그래서 떨어지는, 이런 단락이 딱딱 나와야지 그냥 쭉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떨어지는 낙하리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음정의 분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논두렁 밭두렁처럼 이 두렁이 있어야, 그래야 이 땅 저 땅이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것이죠. 떨어지이, 이렇게 분계가 다 생겨야 됩니다. 떨어지는, 자, 그 다음에 쓸쓸하는, 네, 좀 누구한테인가 하소연을 해야 되는, 내가 이렇게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말 슬픕니다, 네, 이런 것을 하소연을 해야 되니까 쓸쓸한 정, 이런 것이 아니라 쓸쓸한 정, 그 정 하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애원하고 하소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슬, 네, 막 흐느끼어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흐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때는, 네, 뒤집는 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죠. 쓸쓸한 정, 네, 정자가 이제 뭐냐면은 앞과 쓸쓸한, 네, 그 다음에 그장, 요것을 갖다가 붕괴를 시켜주는 하나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자에다가 못을 하나 딱 박아놓고 다음으로 그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와 같이 이동하는 음정이 많을 때는 붕괴를 채워라. 그, 한 붕괴, 그 다음에 어장, 이렇게 붕괴를 반드시 생겨놔야, 이렇게 생기게 해줘야 노래하기도 편하고 또 듣는 사람도 아주 이해가 쉽게 된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쓸쓸한 청거장, 거장, 어장 할 때, 네, 장자 앞에 어를 준 것은 뭐냐면은 보조음을 달아준 것입니다. 왜 보조음을 달아주느냐 하면은, 이 보조음이 만약에 없게 되면은 청거장, 네,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쓸쓸한 청거장, 네, 여기가 조금 좀 계단 모양으로 예쁘게, 우리가 왜 책상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모서리가 딱 져 있으면 다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라운딩 처리를 해가지고 둥글게 만들어주면은 절대 다치질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를 라운딩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보조물 하나 삽입을 한 겁니다. 쓸쓸한 청크증. 네, 청. 네, 이제는 뭐 복부 바이브레이션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청든 그 사람을 람을 라라. 요거는 네, 한 음을 람 한자 한 글자를 람 두 개로 만들었으니까 두 개를 만들어서 꺾는 기법은 네, 반 꺾는 목입니다. 청든 그 사람을 멀리 보내고 멀리, 여기는 충분하게 점을 주기 위해서 흉성을 사용했습니다. 멀리 이게 아니라 멀리, 그 다음에 보내고, 여기도 이동하는 음정이 있으니까 이동하는 음정일 때는 분기를 확실히 세워라. 보 한 목금, 네 한 목금, 고는 바로 떨어지는데 바로 떨어지는 것이 네, 이렇게 너무 직각처럼 이렇게 가겠을 것 같으면 아까 무슨 음을 줘라? 그렇습니다. 예, 예령음이 아니라 참 보조음을 하나 주라 그랬죠? 보조음. 네, 이와 같이 멀리 보내고로 떨어질 것을 보조음을 주게 되면은 멀리 보내고 예고 예예라고 하는 보조음이 하나 들어가서 훨씬 더 라운딩 처리가 돼서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보내고 나 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 하면은 툭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당돌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돌할 염려가 있을 때는 앞에 무엇을 더 하나를 삽입을 하라 그랬습니다. 네, 무엇을 삽입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예령음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 이 나자의 초승 글자가 니은이니까 어 밑에 니은 받침을 넣어서 은으로 예령음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 홀로 이게 아니라 은나 은나 네 은나 여기서 나 홀로 이와 같이 하니까 나자가 튀지 않아서 훨씬 듣기가 좋습니다. 나 홀로 홀로 네 혼자는 둘보다는 외로우니까 그래서 슬픈 감정을 줄 때는 네 뒤집는 목을 사용해라. 홀 후후후 이걸 하나 네 거기서 얹어가지고 나 홀로 서네 네 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음정이 생기니까 이동하는 음정일 때는 분계를 확실히 해라. 서 한 묶음 은 네 한 묶음 그 다음에 낸데 바로 떨어지면은 직각처럼 각이시니까 각이 질 때는 네 거기 앞에다가 보조음을 달아라. 보조음을 달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음과 같은 음으로 달아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음정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니까 내 앞에다가 꼭 같은 음정 은내 은내 은내로 달아줘. 은내 이렇게 음정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은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나 홀로 서 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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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나 홀로 서네 훨씬 더 좋죠, 그죠? 네, 이 붕괴를 주되 서, 네 여기 복부 바이브레이션 네, 네 각각 그 음절 음절마다 이렇게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붙여가지고 감정을 풍부하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하면서도 서도 요거는 양보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슬쩍을 하면서 반 꺾는 목을 주고 거기다가 또 무슨 바이브레이션? 네, 복부 바이브레이션 이제는 천재 났습니다. 그죠? 네, 이 복부 바이브레이션 정말 중요한 그런 기법이고 속감정에다가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같이 결합을 하면은 특수한 그런 감정을 주게 되는데 네, 이런 특수한 감정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가창교육원으로 오시면 더욱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울려울했잖아 더구나 그녀는 평판이 좋지 않아요 당신과 같은 사랑을 하면서도 네
훨씬 더 맛깔나죠, 그죠? 그냥 사랑을 하면서도 이거보다는 사랑을 하면서도 네,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내야 하는 아 여기도 또 나왔다. 무슨 음정? 네, 이동하는 음정, 그죠? 이동하는 음정이 나올 때는 반드시 분계를 확실히 해라. 그래서 보내야 한 묶음 하 한 묶음 그 다음에 는 떨어지면은 네, 직각이 나와서 각이 서니까 아까 무슨 음? 그렇습니다. 보조음을 달아라. 보조음을 달할 때는 어떻게 단다? 네, 바로 뒤에 나오는 음정과 같은 음으로 달아라. 그래서 는, 은는, 은는 이렇게 달아줍니다. 보내야 하는 아는 아는 보내야 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노래의 이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니까 복부임을 120 정도로 충분히 실어서 절통하게 호소를 해줍니다. 사나이 이 가슴을 알겠냐마는 사나이 이 가슴을 네 여기서 사나이 여기는 네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 실어서 뭐 갈증을 사용해도 좋고 하여튼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슴을 물 끝이 떨어지는 것은 네 폴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폴링은 뭐냐면은 누구를 부르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자 할 때 네, 폴링 FALLING 떨어진다. 떨어지는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사나이 이가 숨을 네, 이가가 독일어 끊 것은 반 끊는 뭐 숨을 아쉬움, 안타까움 네,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복부에 힘을 실어놓고 거기다가 절제를 했습니다. 숨을 그 다음에 알겠냐마는 마 뒤에다가 또 보조음을 따라서 아는 아는 이제 오늘 보조음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죠? 알겠냐마는 기적 소리만 네 기적에서는 막 울부짖어야 되겠죠. 기적 기적 울부짖을 때는 네 바로 흐느끼 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자 할 때는 뒤집는 목을 써라. 네 그래서 흐흐 이 소리입니다. 기적 여기다가 흐 이거를 쉽게 되면은 기적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적 요거는 반 꺾는 목 소 네 끝에서 리자로 넘어가기 직전에 또 꺾고서 넘어갑니다. 이거는 리듬을 실어가지고 리듬과 함께 연출하는 그런 반 꺾는 목. 기적 소리만 만 할 때는 막 흐느끼듯이 복부를 떨어서 만 네 네 그 다음에 기적 소까지는 소리를 주고 리만은 이거는 가슴에 착 안아서 나 혼자서 슬픔을 사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사나이 이 가슴을 알겠냐마는 기적 소리만 기적 소리만은 소리만은 문 활강을 쓰면서 가슴으로 착 감정을 네, 끌고 들어오는데 일종의 표출이 아니라 밖에 있는 감정을 내 가슴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감정을 이입 네,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가슴 속으로 그래서 절제 양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 소리만 기적 소리만은 내 마음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기적 소리만은 그다음 방금 금방 숨 쉬고 내 못 갖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는 박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길게 하면 반드시 박자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 소리만은 내 마음 네
역시 넘어가기 직전에 역시 리듬을 달고서 꺾어줍니다. 내 마음 알고 갔겠지인데 갔겠지 역시 이동하는 음정입니다. 이동하는 음정일 때는 뭘 세워줘라?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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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를 분명하게 세워줘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갓 한 묶음 깻 또 한 묶음 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갓겠지 하니까 치자가 뭔가 좀 이렇게 마뜩 차나요. 네, 이럴 때는 보조음을 하나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갓 한 묶음 깻 한 묶음 엣지 엣지. 네, 보조음을 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오는 음과 같은 음정으로 주라 그랬죠. 엣지 엣지. 그래서 내 마음 알고 갔겠지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아주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 편안하게 종지부가 종결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것이 뭐냐면은 보조음을 하나 달아준 그런 효과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 알고 갔겠지. 네, 마지막에 이이이이 역시 말 안 해도 복부 바이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것이 바로 이렇게 복부 바이브레이션과 속감정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오늘은 70년대의 배성 씨 노래, 그때는 아마 이게 콩쿨대회 같은 것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콩쿨대회에 제일 많이 들고 나와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한 곡이 바로 이거, 기적소리만이었습니다. 자, 추억 속의 명곡, 기적소리만. 자, 여러분도 오늘 이 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 노래 불러서 최고의 스타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Sheena